휘수? 알림센터에 따르면 미래유기 사건은 진정된 것 같습니다. 휘수. 다행이야. 다음은 그 열린 체인 문이겠네. 아하, 이나오 씨에게 맡긴 체였지? 어서 돌아가서 다음 작전을 생각하자. 이나오 잊고 있었어. 혹시 잊고 있던 거냐냥? 어서 울창산으로 향하자냥. 우리 이나오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요. 지금 며칠째 거기서 문지키고 있는 거야. 어서 가도록 하죠. 아, 저기 있다. 이나오 배경음악. 어이, 이나오씨? 마을의 사건은 정리했다고. 이쪽은 이상 없습니다. 조금 안심한 것 같기도, 질린 것 같기도. 오는 것이 늦다고 따니, 이나오를 막느라 큰일이었다고 따니. 이나오씨의 쪽? 이야이야, 꿈의 미래 세계를 입구를 눈앞에 두고 내가 생각해도 잘 참았구나 하고요. 저문 안쪽에 이 세계 느낌 쭈르르르 쭉 이런 상태였다고 다니. 침 흘리고 있었어. 뭐 미래의 요괴들은 늘어나지 않았어다니. 이나와 내가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다니. 요괴 탐정들, 성가신 녀석들이 이런 곳에까지.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 소녀, 난또 요괴 워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요괴가 보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그것도 저 정도까지 요괴가 따르고 있을 줄. 저분이야말로 공주가 틀림없다. 설마 이나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이나오 씨, 드디어 뛰라고요. 뭐해? 조심해, 그 녀석은 저기다. 뭐시라? 이럴 때에는 선빵 필수 까라 우사뿅. 싫어다니. 이 녀석 기분 나쁜 옷이라 무섭다고 다니.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저희들이 찾고 있던 공주. 예? 공주? 내가 프린세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다니? 자, 공주, 저와 함께 와주십시오. 이것은 설마 주인공 납치전개라는 녀석입니까? 올빼미, 이나오짱을 놓아줘. 공주만 데리고 간다면 그분에게도. 더 혼나게 생겼네 올빼미는. 오야, 구해줘. 어쩌지? 이나오 씨가 납치되어 버렸어. 꽤나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저도. 아니, 구하러 가지 않으면. 익세, 민나! 라고 할까? 미래에 가버렸다는 것이지? 우리들도 어서 쫓아가자고. 이나오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미래로 쫓아가도록 하죠. 이나오 그냥 좀 즐기게 냅두지 뭘 또 쫓아가냐. 알아서 풀려날 것 같은데 이나오 성격이면은. 자, 우리 올빼미가 이나오를 프린세스 공주라고 착각을 하고 데려간 것 같은데 올빼미는 이제 망한 것 같아요. 이나오가 망한 게 아니고 올빼미가 망했어. 이나오 어디야 다니. 올빼미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는 거야 다니? 저게 아지트라든가 비밀기지라든가 그런 거 없는 거야 다니? 마이따나. 미안, 그것은 잘 모르겠군. 그 요괴들
언제나 갑자기 나타났으니 말이지. 그래, 우리도 몰라. 쏘다니! 앗, 그렇지 다니. 그것을 쫓아가면 이나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다니. 에? 그것이라니? 설마 이나오짱에게 추적기라도 붙여놓은 거야? 다니! 그런 하이테크한 물건이 아니야 다니. 그럼 어떻게 쫓아가? 이나오가 있을 만한 곳은? 즉 끙끙 끙끙 냄새 맡고 있어요. 이끄다니! 응, 이쪽이야 다니. 그, 당신 설마 냄새로 알 수 있는 겁니까? 됐으니까 어서 나를 쫓아오라고 다니. 진짜 냄새로 쫓아가는 거야? 저기 정말 이나오씨의 냄새를 알 수 있는 거야? 도너츠의 냄새를 쫓는다면 괜찮다니. 기다리는 동안 둘이서 도너츠를 먹고 있었소다니. 아, 뭐 기다리는 동안 둘이 먹고 있었대 도너츠를. 하긴 뭐 3일인가 한 2-3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우리 퀘스트 할 동안. 그러니까 꽤 오래 기다렸을 거야. 그동안 뭐라도 먹어야지 굶고 있을 순 없잖아. 하, 로딩이 참 길구만. 아, 여기 처음 오는 동네구나. 타츠미 강변 남쪽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예전에는 북쪽에 갔었죠. 남쪽은 처음 오는 것 같아. 오케이, 이나오의 냄새가 가까워다니. 저쪽이야 다니. 저쪽이라니. 중학교? 아, 중학교도 등장을 하네. 중학교가 어딨냐? 아, 여깄다, 중학교. 오케이, 중학교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중학교가. 오케이. 여기 동네가 진짜, 진짜 거리 같아. 오케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이쪽에 있다. 어? 문이 또 있네요. 무슨 문이야, 이거는? 뭐지? 이 문은 이런 게 있었나? 끙끙 끙끙. 응? 틀림없어 다니. 이나오는 절대로 이 안에 있을 거야 다니. 이 배경음악. 우사병 배경음악. 끙끙. 나에게는 전혀 모르겠다냥. 우사병 꽤나 하잖아냥. 에헴 다니. 이나오에 대한 것이라면 대충 알 수 있다고 다니. 이 문의 건너에 녀석들의 아지트가 있는 걸까나? 잘 알 수는 없지만 조심해서 나아가자고. 어서 이나오짱을 구해내지 않으면. 어? 슈텐도지사마! 슈텐동자님,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 응? 이 전개는? 붙잡힌 프린세스가 나쁜 마법사의 아지트에 끌려간 것 같은? 아니 아니, 누가 프린세스야 자꾸. 누가 공주야. 이것은? 마법사라기보다 마족? 과연? 어둠의 마적도 프린세스의 힘을 노리고 있다는 거네. 올빼미. 네. 이 소녀는 요괴를 따르고 손발처럼 자유롭게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처럼 요괴 워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틀림없이 이 힘이야말로 공주라는 것의 증명이 되겠지요. 오이. 이 여자가 데리고 있던 요괴라는 녀석은 어디에 있지? 없다면 증명이 되지 않는다. 네가 잘못 봤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겠지? 동결! 당신이라는 사람 언제나 저를 깔보고. 뭐, 그 녀석이 진짜인지 어쩐지는 이것이 증명해주겠지. 그것은 고대 세계수의 나뭇가지? 설마 당신들이 빼앗은 거로군? 오이. 아니다. 손나. 그런 반응이 없어? 하,
세계를 넘어서까지 쫓아와서 대단한 꽝을 뽑아버렸군 올빼미. 기다려주세요. 이럴리가. 끈질기다. 헛. 알았습니다. 이 상황은 나쁜 미남 간부들이 저를 둘러싸고. 그만둬. 나를 위해서 다투지 말라고요. 올빼미, 이런 이상하고 천박한 여자가 공주라고 생각하는 건가? 말씀대로입니다. 처음부터 너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고, 일부러 너를 이 손으로 없애는 짓도 성가시다. 멋대로 사라져라. 그리고 두 번 다시 나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뭐해? 뭐해? 가버렸어? 에, 좀 더 저를 위해 다퉈주면 좋을 텐데. 슈텐도지사마. 슈탄동자님, 저는 이번에야말로는 어째서 이런. 아직 때가 아니다. 예, 뭔가 나왔어. 아직 끝난 때가 아니다. 끝. 아니, 끝이겠죠. 이젠 이런 곳에서는 끝낼 수 없다. 검은 원냐면 될지라도 해야만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공주를 나의 주인님에게. 나는 뭐야? 에잇,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까? 이나오가 있어 다니. 드디어 이나오 발견이라고 다니. 의사병 여러분, 야호. 지금 구해줄게 다니. 이나오 씨로부터 떨어져. 공주만 있으면 난 주인님에게. 우사병? 무슨 짓이야 다니? 떨어져 다니? 나는 공주가 아니라고 다니? 숨기고 있는 것이겠지. 진짜 공주라. 있는 장소를 가르쳐라. 공주는 아직 그 세계에 있을 거야. 돌아가지 않아. 이번에야말로 공주라. 우사병? 어떻게 이나오 구했더니 이제 우사병이 또 잡혀갔어. 어떻게 된 일이쥬? 이번에는 우사병이 납치되어 버릴 줄은. 그러게, 큰일이야. 또 구해야 돼. 과연 대강 알았습니다. 즉, 저는 붙잡힌 주인공 역에서 구출 영웅의 역으로 클래스 체인이라는 거군요? 아니. 우사병은 절대로 제가 구하겠습니다. 올빼미라는 요괴를 쫓아갑시다. 그치만 이나오짱에게는 위험하다고 모처럼 구했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맡겨. 실은 말입니다. 잡혀있는 동안 생각해낸 안이 있습니다. 요가는 쇼핑을 사용한 스페셜 서포트입니다. 이거라면 워치가 없어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뭔데? 요가네 쇼핑? 뭐 쇼핑하고 있었어 또? 배틀 중에 여러 요괴 아이템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론으로 전해줄 것입니다. 아, 드론도 등장한대 이제. 요가네 쇼핑의 드론 택배. 여러분의 배틀 중 제가 요간의 쇼핑으로 초편리 배틀 아이템을 주문해버립니다. 이거 뭐야, 이나오가 배틀 중에 배틀 아이템을 주문한다고 하네요.
주문한 배틀 아이템은 드론으로 배달. 화면 오른쪽 위에서 드론의 배달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이 도착하면 배틀 아이템을 뿅 하고 놓아줌으로 자유롭게 쓰세요. 뭔가 빛나는 구슬이 나오는 수상한 항아리라든가 먹으면 무적이 될 수 있는 수수께끼의 별사탕. 무적이 되는 아이템도 나와? 뭐 아마도 문제없는 녀석이므로 마구마구 사용해주세요.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위험한 보스의 배틀에서는 특히 진심을 내버리겠습니다. 좋아? 6가드에서 마구마구 눌러버리자. 굉장해.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도움이 될지도. 그쵸 그쵸? 워치가 없어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저를 꼭꼭 동료로. 응? 알겠어. 모두와 함께 우사병을 구하자고. 역시 데브리치 얘기가 빨라. 라는 것으로 미소라 이나오가 동료가 되었다. 왜 자기 혼자 말해? 다시 한번 잘 부탁해 이나오짱. 자, 이나오의 서포트로 배틀 중에 드론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드론 택배도 생겼어 이제. 여러분, 올빼미는 데브리군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서두르도록 합시다. 기다려라, 악마 요괴 올빼미. 절대로 우사병을 되찾아주겠어. 자, 그럼 데브리가 있던 세계로 돌아가도록 하죠. 여기서 운해경으로 못 돌아가나? 여기 근처에 운해경이 하나가 아까 있었는데요. 저기 있다. 저거 등록하고 저걸로 가죠. 오케이. 아, 이제 스토리가 점점 좀 빨라지고 있네요. 지금 5장 중이죠? 운해경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중반까지는 된 것 같아. 오케이, 운해경 등록해주고. 오케이, 운해경으로 가자. 울창산. 지금은 운해경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퀘스트 때문에 못 쓰나 보네. 뛰어가야겠네. 자, 오케이, 들어가죠. 운해경을 사용을 못해서 열심히 뛰어왔어요. 현대. 우리가 있던 데가 현대구나. 빨리 6장을 플레이 해야겠네. 재미있을 것 같아, 이제. 오, 문을 지난다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까? 간질간질하다고 할까? 근질근질하다고 할까? 그게 그거잖아. 어라? 뭔가 신사 쪽이 소란스럽지 않아? 에? 설마 올빼미가? 저것은 땅거미와 왕두껍의 두 분이 아닙니까? 이무기와 구미도 있어. 무슨 일이 있던 걸까나? 원조 본가애들이 왜 있지 여기? 어라? 모두들 알고 있는 거야? 네, 요마계의 거물 요괴들이니깐요. 이전에 저희들과도 함께 싸운 동료입니다, 위수. 그렇지만 원조와 본가의 훌륭한 분이 모이다니 보통 일이 아닌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아, 그러기에는 뭔 일로 온 거야? 역시 올빼미가 사건을 일으켜버린 것일지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왜 온 거지? 자, 얘기를 들어보죠. 원조랑 본가 얘네들 보니까 반갑네 본가. 너희들은? 야, 데브리. 너희들도 이 이상사태 눈치채고 있던 거야? 이상사태? 설마 올빼미와 만난 거야? 우리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고 키가 큰 요괴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괴에 대해서는 짐작가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모여있는 것은 미래로부터 왔다고 하는 요괴에 대해서다. 이쪽 저쪽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말이지. 우리들도 여러 곳에 손을 쓰고 있었다고. 바쁘구만 얘도. 이대로는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요괴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요괴 집회? 요괴 집회? 나랑 반응이 똑같아.
미래의 요괴 측으로부터도 제안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라고 말했지. 혹시 문을 열린 채로 만든 범인일까나?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걸까? 뭐야? 나도 본가의 대장이라고? 싸우는 것만은 장점은 아니라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는 이쪽도 그 나름의 대응을 하려고 한다. 최근 날 뛰지 못했으니 말이지. 몸이 둔해져 버려서 말이야. 이래서 싸움을 좋아한다는 놈들은. 이봐 이봐, 처음에는 내 쪽이 혼내려 갈 생각으로 가득이었잖아. 또 싸운다 또 싸워. 잠깐 둘이 싸우지 말아달라고. 이 정도는 싸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소란이 진정될 때까지 나와 이 녀석은 협력관계라는 녀석이니까 말이야. 과연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있다. 역시 먼저 이쪽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 너희들은 끼지 않아도 좋으니까 말이야. 한밤중에 하천부지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밤중에 하천부지를 엄청나게 강조하네요. 우리들에게 맡기고 돌아가거라. 한밤중에 하천부지에 오라는 얘기죠? 저 둘이 나섰다고는 해도 또 다른 사건의 예감밖에 되지 않네요. 게다가 울빼미에 대한 것도 보지 못한 것 같고 말이야. 그렇지? 밤에 집회에 오는 요괴의 누군가가 올빼미를 보았을지도. 그렇네. 끼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상황을 보는 것은 괜찮을지도 말이야. 자기 멋대로잖아 얘도. 그런 건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요.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우사병이. 라고는 했지만 미래의 유언으로서는 또 다른 사건 발생은 보고 있을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렇네. 그럼 이런 때에는 따로 행동을 해서 임무를 진행하자고요. 우사병 조사 임무는 제가, 여러분은 요괴의 집회라는 녀석의 잠입 임무를. 잠입인가 우리? 알겠어. 그치만 지나친 행동을 하지 말아줘. 네, 우사병에 대한 것이라면 맡겨주세요. 절대로 찾아낼 테니깐요. 근데 우사병 좀 걱정했는데. 절대로. 그럼 저희들은 요괴 집회 쪽으로 향하도록 할까요? 한밤중에 하천부지입니다.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몰래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